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뉴욕, 잠들지 않는 도시 뉴욕, 뉴욕에서 전해드리는 뉴욕 이씨와 뉴저지 리나의 지금은 뉴욕 미니. 이번에는 우리가 맨날 이제 뉴욕과 뉴저지, 우리가 미국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한번 우주로 나가보겠습니다. 오, 내 고향으로. 이 나와바리는 아니고 일주 무대를 좀 폭넓게 우주까지 우주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며칠 전에 아주 또 핫한 소식이 있었죠. 스페이스X,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운영하시는 스페이스X라는 회사가 이제 우주선을 올려보냈죠. 우주 정거장으로. 23일에 새벽에 이제 우주 정거장으로 갔습니다. 발사를 23일에 했고 24일에 이제 거기 무사히 도킹했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성공적이었죠. 이날 그 이제 23일에 새벽에 이제 발사를 하고 난 뒤에 일론 머스크가 기자들과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2024년, 지금 21년이니까 앞으로 한 3년 안에 인류를 달에 복귀시키겠다. 이런 발표를 했어요. 미국은 달에 이미 사람을 보냈었죠. 1972년도 아폴로 11호가 달에 갔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단 한 번도 가지 않았어요. 그 얘기가 있어요. 그 아폴로 17호는 72년이니까 기술적으로도 얼마나 아직은 그렇게 사람을 보낼 그 기술이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을 보낸 거의 기적과 같았대요. 이게 그 사람들이 그때 그리고 다시 복귀 지구로 복귀할 때도 굉장히 위험했다고 하던데요. 예, 그래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었고 그때 당시 거의 성공 확률이 없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72년도니까 엄청 그때 당시에 이게 불가능한 일을 기어이 밀어붙이고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서 무사히 뭐 이렇게 된 건데 하여간 굉장히 위험한 일인 거죠 사실상. 그래서 이제 미국이 그동안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는데 지금 스페이스X에서 일론 머스크가 2024년까지 다시 한번 달에 사람을 보내겠다 이런 발언을 한 거죠. 네. 그 스페이스X가 그 나사가 지금 그래서 달에 사람을 보내는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스페이스X가 선정이 됐죠 그 일에. 지금 현재 상황 그 화성에 로봇이 가 있는 걸 알고 계시죠? 그래요? 언제 보냈죠? 좀 됐어요. 그래서 이미 이제 가서 지금 뭐 거기를 뭐 이제 탐사하고 뭐 이런 역할하고 거기에 이번에 보낸 그 로봇 그 자동차 같은 거죠. 그래서 거기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탐사하는 그 안에 드론을 같이 보낸 거예요. 근데 그동안 화성에 그렇게 로봇을 많이 보냈지만 그 드론을 보낸 적은 이번이 처음. 그러니까 화성 자체에서 비행 물체를 띄운 게 처음이라고 그래요. 네네. 최초. 비행 물체가 성공했어요. 네, 뜨는 게. 그래서 어쨌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의 이런 도전도 굉장히 뉴스가 될 것 같고 앞으로 아마 스페이스X가 상당히 그래서 이 주가가 그러니까요. 달에 사람을 보내게 된다면 아마 그거에 도전하고 싶은 많은 사람들이 또 도전도 하겠죠. 우주인은 아무나 뽑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보통 뭐 똑똑하기도 해야 되고 육체적으로도 뭐 굉장히 해야 되고 어쨌든 저는 못 가요.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페이스X가 세 번째라고 합니다. 유인 우주선 발사에 성공한 게 이번에가 작년 5월 처음으로 유인 우주선 발사에 성공했고 지난해 11월에는 4명의 우주비행사를 국제우주정거장으로 실어 보냈고 이번에는 그때 보낸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건가 봐요. 이렇게 교체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또 세 번째로 성공한 거고 네, 앞으로 우리가 이제 뉴욕 미니 언제 우주 미니 할 날이 오기를. 네. 아 근데 제가 폐쇄공포증이 있어서 못 가요. 아 못 가나요? 힘들어요. 그때 되면 뭔가 좀 진짜 우리가 만화나 저기 영화에서 보던 그런 뭐 이렇게 편안한 비행기 타고 가든 느낌 그런 느낌으로 가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요? 그래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날을 꿈꾸며 오늘 스페이스X의 소식 전해드렸습니다.